수입 원료의약품의 연이은 불순물 이슈와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 등의 이유로 원료의약품 자급률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은? 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 탐블리가 다녀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희소주차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남인준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제약바이오테 장병원 부회장입니다.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정순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원료의약품 지급 활성화 방해 요인에 대해서 김민권 종근당 대외협력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원료의약품 규제 현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영미 산업약사회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필수 원료의약품 관리 및 공급 현황에 대해서 안명수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시며 활발한 토론도 진행해주셨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를 바탕으로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팜블리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